오늘날 세계의 어느 유명 출판사도 더 이상 종이로 된 백과사전을 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과사전의 편찬이 이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입문 지식의 수요처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들의 지적 호기심과 전문 연구자들의 학술적 연구 성과 사이에서 서로를 만나게 해줄 지식의 매개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식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백과사전적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백과사전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는 것만으로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백과사전은 대중들이 분야별 전문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상에 구현된 월드 와이드 웹이 종래의 백과사전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종래의 백과사전은 매체의 제약으로 인해 개설적인 안내 기능을 넘어서기 어려웠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원천 자료로의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백과사전 편찬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백과사전뿐 아니라 아카이브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록관, 박물관 등 실물을 소장하는 아카이브의 일체적인 임무는 의미 있는 실물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실물 자료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아카이브의 실물 자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사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백과사전은 무형의 지식을 다루는 데 머물지 않고 그 네트워크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유관한 영역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포섭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브는 창고에 보관된 유형의 실물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회와 역사, 문화에 어떠한 문맥으로 닿아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세계는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박물관 협의회의 문서화 위원회에서 제안한 Conceptual Reference Model, CIDOC, CRM은 박물관이나 아카이브의 실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적 문맥을 형성하는 지식을 정보화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의 예시입니다. 이제 아카이브 입장에서 입문 지식을 포섭하려는 노력뿐 아니라 인문학의 입장에서 아카이브의 실물을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역사, 문학, 철학 등 인문학 제 분야의 지식이 보다 용이하게 아카이브 실물에 다가가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인문 지식과 아카이브의 실물 정보가 체계적으로 소통하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현을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백과사전에 담긴 인문 지식과 아카이브의 실물 정보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적인 연결의 틀을 공동의 약속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계와 아카이브 연구자, 큐레이터들이 이제부터 만들어낼 입문 지식 데이터 속에 그 약속에 의한 메타 데이터를 부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미래의 인문학 연구자, 큐레이터들에게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에 대한 안목과 기술적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